아, 이거 할까요, 이거? 네, 글로 잘 아시는구나. 아, 저는 녹색 아버지 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했던 차인표입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예능에 출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보니까 정말 가슴 설레고 아주 기쁩니다. 네,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아, 올해 SBS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리 환경과 이웃들을 생각하는 아주 뜻깊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녹색 아버지회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비록 6회짜리 짧은 프로그램이었지만 지난 여름, 가을 저희 멤버들 정상훈 씨, 류세영 씨, 제이슨 씨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아버지들과 함께 지구를 작게라도 청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상을 시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특별상. 네, 보통과는 구별되는 각별한 분에게 드리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떤 분이 받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이제 한 해가 지났습니다. 우리 눈앞에 2024년 새해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사랑과 평화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 SBS 연예대상 특별상 수상자는 손대면 하플 동네 멋집 유정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밑에 있는 반지 다 버려야 돼요. 진짜 폐업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빛에 허덕이는 이유가 있어. 잘해보고 싶어서. 끌리고 앉아가지고. 어떡해. 누나, 내가 할게. 나와. 네.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우와! 우와! 와, 진짜 예쁘다. 아, 이거구나. 와, 너무 좋아요.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유정수 씨 수상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는 저희 어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가족과도 같은 저희 양양방 식구들, 그리고 네, 저희 함께 출연하고 있는 상진이, 동표, 그리고 지은이, 네, 모두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저는 사실 공간기획 전문가입니다. 방송과는 전혀 인연이 없이 살아왔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SBS 제작진이 찾아와서 방송에 좀 출연해 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의 취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은 그냥 전문가 여러 명의 패널들 중에 그냥 한 명으로 잠깐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가님이 이상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사람 팬 적 있냐? 아니면 돈 꾸고 안 갚은 적 있냐? 뭐 이런 이상한 인터뷰를 해서 이런 걸 왜 물어보나 했더니 예, 제가 선두에 서야 되는 그런 새로운 예능 프로의 기획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나, 사실 저도 좀 의아했지만 끝까지 저를 믿고 이렇게 함께해 주신 제작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또 자영업자분들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갈아놓은 자신의 매장이 오히려 자신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그 괴물을 퇴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네, 수많은 사연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연 주시면 저희가 저희 제작진과 함께 달려가서 손대면 하프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